가수들은 앵콜을 좋아해요. 앵콜을 해주셔야 노래를 할 맛이 나죠. 내가 너무 지금 너무 놀아버려가지고 지금 숨이 오메. 아 감사합니다. 어 해가 먹게 여권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주머니에 좀 넣을게요.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줄 알았으면 메들리 한 15곡 엮어올 걸 그랬네. 그쵸? 그물? 그물은 준비 안 했는데 무반주로 불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허기야 되어차 그물을 올려 사랑의 그물을 당겨 당겨라. 제가 그물 부를 때 사람들이 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오늘 그물 옷을 한번 입고 왔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려요? 해남 행사를 처음 진짜 미스트로 끝나고 처음 온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환대받고 사랑받으니까 앞으로 진짜 어딜 가든 기가 팍팍 살아갖고 미스김이 진짜 해남 홍보 열심히 하고 농협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일 잘해요? 아이, 우리 언니 오빠들이 제일 예뻐요. 멋있어요. 다음 곡을 그러면 조금 이제 방금은 이제 트로트로 메들리를 엮었다면 이번엔 7080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더 좋죠? 그럼 진짜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물 한 잔만 먹고 또 시작할게요. 그리고 앞에는 앉아야 된답니다. 뒤 안 보인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위험하니까 응. 너무 신나면은 그 무릎 꿇고 이거 하신대 아시겠죠? 네 다음 메들리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놀아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앉아서 그럼 신나게 놀아주세요. 네 두 번째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니까 더 신나게 노셔야 돼요. 네 박수 주세요. 헤이!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 이쪽이 자꾸 반응 약하네 주관했었어 나는 울어 선물 잃어 이쪽 가볼게요. 사랑받고 싶어 좋다. 만났던 차 마시는 그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 사랑 아니야. 웃으며 안녕하는 그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절망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짓지 못하면 잠을 수 없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면 또 멀고 나는 바람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사람 해볼게 와 진짜 최고다 hey!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잘해 박수 할게요 언젠가는 또 만나겠지
해요. 사랑의 이야기 한구한구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맑은지 마음이 밝은지 사시는 분들 같이 오라버니! 네, 너무 조심하세요.